액션 쇼 리스트가 이름은 요 이름은 뭔지 알겠어? 네, 리스트. 어, 이게 결국에 여기 이 이름이 뭐야? 유저지. 네. 그러면 이게 요거로 요거라는 건 알겠어요? 유저. 그다음에 아티클이 지금 아티클이잖아. 네. 그다음 액션 쇼 리스트니까 리스트가 호출되면 얘가 실행된다는 건 알겠어? 네. 이 이름에서 알려드렸듯이 이 이름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일을 요청하는 거야 고객이? 리스트. 무슨 리스트? 아티클. 어. 게시물 리스트를 해야 되잖아. 네. 게시물 리스트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옵션이 뭐가 붙을 수 있어? 검색 타입 코드. 그치? 네. 검색어. 그 다음 뭐야? 페이지. 이게 붙을 수 있잖아, 그치? 네. RQ가 뭐야? 똑같이. RQ. 아, RQ가? 이게 리퀘스트라고 보면 돼. 리퀘스트. 좀 편한 리퀘스트야. 니가 이거 알잖아. 우리 이거 봐봐. 이거를 몰라? 개 파라미 뭐야? 이거 있잖아. 물음표 뒤에 있는 거. 네. 이거 뭔지 알지? 이거. 네. 이거 꼭 갑자기 가져오는 거야. 네. 근데 없을 수도 있잖아. 이해돼? 네. 없으면 뭐다? 이거 어디 들어갔냐? 이게 되니? 네. 이게 기본값이라는 거지. 이가 네가 봤을 때 이거 왜 하는 것 같아? 이거 적어 그럼 여기다 봐야겠으면 뭐라고 적어야 돼? 가지고 기본값은 뭐? 이거잖아, 그치? 네. 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서치 키워드 파일만 가지고 기본값은 뭐야? 없지? 네. 이렇게 쓰고 이게 이해가 됐다. 이거 지워. 이해생? 네. 이것만 가지고서 네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좀 만들 수 있겠지. 어. 이렇게 연습해. 지우고 다시 만들어. 네. 어. 그다음에 얘는 뭐야? 그치? 네. 그다음에 이건 뭐야? 잠깐만, 1위.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보다 1위. 기본값은 0이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페이지. 그렇지. 페이지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어, 이거는 기본값이 이거야. 이것만 가지고서 만들 수 있겠어? 네. 만들 수 있겠지. 어, 지우고 다시 만들어보고, 지우고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 뭘 할 수 있어? 이걸 왜 해야 돼? 그래야 몇 페이지가 나왔고 몇 게시물 총 몇 개 검색됐고 총 몇 페이지가 나왔고 내가 이거 검색 결과가 많으면 어떻게 돼? 100페이지 나오잖아. 네. 어, 그런 걸 구하려면 개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네. 그럼 네가 이걸 못 짠다고 했잖아. 니가 짤 수 없다고 했잖아, 그치? 못 보고. 근데 생각을 해봐. 넌 누구야? 컨트롤러잖아. 네. 컨트롤러는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 누가 갖고 있어? DB 있잖아. 네. 컨트롤러가 DB 한 번에 접근 못하지. 네. DB 접근할 수 있는 건 뭐 리포지터리잖아. 리포지터리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어, 컨트롤러? 그것도 안 되잖아. 컨트롤러는 누구한테 접근해야 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서비스야. 이해가 되니? 네. 그럼 니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티클 테이블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리포지토리도 아니고 어차피 컨트롤러면 어차피 뭐밖에 없어? 어차피 서비스잖아. 이게 되니? 게시물 서비스인데 갑자기 멤버 서비스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 네. 그리고 여기서 아티클 서비스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만들면 되잖아. 네. 이게 되니? 모르겠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점에다 이게 나오잖아. 네. 어. 이것만 봐도 뭐야? 아, 뭐뭐뭐가 필요하다는 거나 알잖아. 이게 왜 필요해? 네가 봤을 때 게시물 계속 세는데 이게 중요해? 중요하지. 몇 번 게시물이냐에 따라서 뭐야? 게시판 번호에 따라서 뭐야? 게시물 개수가 정해지잖아. 네. 이거 두 개 내넘겨. 검색어와 검색 타입도 당연히 중요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넘긴 거야. 어. 이게 내부적인 걸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 네. 어. 그 다음에 이걸 외워둬야 돼. 이건 뭐야?
조건에 맞는 게시물 들 구하기 맞지? 네. 누구한테 구하겠어? 혹시 1초만에 떠오르니? 아티클 서비스라는 게 바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get per print는 뭐야? 이건 뭐야? get 아티클스는 달라는 거죠. 이거는 뭐야? 출력용으로 약간 특화된 걸 달라는 거야. 어,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야. 여기 이제 아티클 보면 내용이 요것만 채워져 있는 거랑 요것만 요것까지 채워져 있는 거랑 달라. 이거는 뭐야? 순수 셀렉트를 하면은 솔직히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근데 네가 이너 조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면은 여기 탁 채워지는 거야. 이해돼? 네. 어, 퍼프린트는 뭐야? 좀 데이터 좀 꽉꽉 채워서 달라. 뭐 할 거니까? 출력할 거니까. 출력할 때 그냥 데이터 채우면은 회원 번호만 보여줄 텐데 회원 번호는 고객한테 의미가 없잖아. 뭐까지 보여줘야 돼? 이게 낫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걸 왜 넘겨? 이거는 내가 누군지지. 현재 이걸 요청한 내가 누군지. 그걸 해야 뭘 할 수 있어? 적성이죠. 해당 게시물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수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나중에 가서 네가 이거를 직접 보고서 어, 이건 내가 수정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맞춰보는 게 낫겠니? 아니면 그냥 요청하는 애한테 야, 내 정보 알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봐봐. 이건 뭔지 알지, 이건? 네. 페이지 리밋 그건 알잖아, 그치? 네. 이건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그래서 얻어. 얻은 다음 어떻게? 얻은 상태에서 업데이트 프린트 데이터 보여? 네. 어,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녀석을 뭐다? 할 수 있어, 없어? 액터 캔 모디파이가 뭐야? 액터는 할 수 있다, 수정을. 한마디로 이 녀석이 이 녀석을 수정할 수가 있다. 이해돼? 네. 그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를 수정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이해되지? 네. 삭제도 마찬가지고. 그 정보도 뭐야? 여기다 담는 거야, 여기다. 이해되니? 네. 어. 아무튼 그래서 그 정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포털 페이지는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알잖아. 어. 게시물이 11개가 있고 한 페이지 10개밖에 못 나와. 그럼 총 몇 페이지야? 그렇지. 이거 구하고. 이거 왜 구해? 이거 구해야? 아, 무슨 무슨 게시판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야. 네. 어, 그런 것들 다 잡는 거야. 그렇지. 네. 요거를 네가 여러 번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중요한 거 봐봐. 네가 요거를 이렇게 주석을 써. 나는 내 써봐. 네. 요거 지워. 다시 만들어. 주석을 써. 지워. 다시 만들어. 네. 성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거 두 개를 주석은 남겨야 돼. 둘 다 지워. 하나 더 써야 돼. 그 다음 요것도 싹 지워다 다시 써보고, 싹 지워 다시 써보고, 싹 지워 다시 써보고, 어떻게? 싹 지워 다시 써보고. 그 다음 어떻게? 요건 남겨야 돼. 요거 이해되니? 네. 요건 남기고 요 위에 것만 싹 지우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지.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뭐야? 된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아예 요걸 통째로 지워. 오류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네가 이거를 정말 네가 이걸 지우면 네가 어떻게 추적할 수 없어. 진짜 모를까, 네가? 모를 수가 없지. 왜냐? JSP에서 뭐야? 이렇게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여기서 했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진짜 네가 이거를 지운 상태에서 복원을 못할까? 아니요. 할 수 있겠지. 네.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를 모른다고 해서 네가 좌절할 필요 없어. 근데 히스토리 빼기 뭐겠어? 뒤로 간다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 네. 너 전기를 이해해? 전기? 전기 내부 원리 모르지? 네. 나도 몰라. 근데 전기 핵팩 잘 쓰잖아. 요리 굽잖아, 그치? 네. 어, 그런 게 필요한 거야. 위에서부터 조금씩 녹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이게 특정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어, 못하면 사실 이상한 거야. 현대인은 그러면 안 돼. 현대인은 그냥 어,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 그렇게 공부하면 돼. 네.